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전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사 4월 26일 전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시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등록된 가구 중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입니다. 지원금은 영아별로 지원되며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사망,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은 조제분유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철원군은 오는 5월 4일 철원군 서면 와수 3거리 일원에서 제2회를 맞는 2019 철원군 낭만 곰신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철원군이 주최하고 제3보병사단이 함께하는 2019 철원 낭만 곰신 페스티벌은 분단을 마주한 의미가 있는 장소인 철원에서 군이 직접 참여하고 군 장병들과 가족과 연인, 철원 군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며 생활 속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는 군 문화 체험 행사입니다. 양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신규 가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희망키움통장 1은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5만 원이나 10만 원 적립 시 근로사업 소득에 따라 3년간 근로소득 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희망키움통장 2는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 교육, 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근로소득 장려금 10만 원을 1:1 매칭해 지원해 줍니다. 철원 장학회는 4월 26일 오후 2시 철원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생 1,351명을 포함하여 전체 1,544명에게 총 20억 2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부모 또는 본인이 철원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해 대학생 자녀 장학금,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학력 우수 장학금, 예체능 및 기술 분야 장학금, 저소득 주민 자녀 주거 안정비, 공공기숙사 거주비 지원, 국가대표 격려금 등 모두 7개 분야에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송성환 전라북도 의회 의장은 25일 대전 오페라 웨딩 컨벤션홀에서 전국시 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송 의장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지방의원은 당선 이후 방대한 집행기간 업무와 광역자치단체별로 5조에서 20조 원에 이르는 예산 결산 심사, 조례안 등 수백여 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기본 지식은 의정 활동을 경험하면서 습득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국 소식이었습니다.